저도 이미 뭐 3월 초에 인사위원회에서 3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. 이 선배로서 뭐 11시에 뭐 매일 그 로비에 노무성장에 뭐 앉아 있다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? 그래서 후배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. 그래서 매일 두 명씩 한 시간씩에서 두 시간씩 하는데 제가 그게 움직였지만 해고 기자 살려내라. 보도국에 뭐 다른 노조위원장이나 뭐 다른 직원들도 해고가 됐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 박송화하고 이용마 이 해고된 구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걸 또 로비에만 앉지 말고 대한민국 한국판인 광화문에 나와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